자, 지금부터 HTML5에서 입력 양식과 관련해서 어떤 개선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겠는데요. 문법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폼과 관련된 태그들의 추가된 속성들이 있습니다. 예, 그 속성들을 이번 시간에 살펴볼 거예요. 자, 우선 저는 폼 태그를 하나 작성해 보겠습니다. 폼 자, 액션은 뭐 로그인.php 이런 식으로 할게요. 자, 액션 값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input type은 name은 id 그리고 input type password 아니죠. 그쵸, 맞죠. password name도 password 이렇게. 그리고 input type, submit 이렇게 하면 보시는 것처럼 로그인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UI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 추가된 속성들을 몇 가지 알아볼 건데, 자, 우선 여러분이 회원가입이나 또는 로그인 같은 거할때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컴퓨터가 자동완성 기능들이 있습니다. 웹브라우저가 자동완성 기능을 사용을 하죠. 지원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전에 입력했던 정보가 로그인에 성공했다면 웹브라우저는 그 정보를 기억하고 있다가 다음에 로그인할 때 그것을 자동으로 완성해 주죠. 자동 완성 기능입니다. 이걸 영어로는 auto complete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 자동 완성 기능을 여러분이 명시적으로 활성화할 수도 있고 비활성화할 수도 있습니다. 켜고 끌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때 사용하는 기능은 바로 autocomplete이라고 하는 속성이고요. 이것은 HTML5에서 추가된 겁니다. 그 속성의 값으로 on을 하게 되면 요폼 태그 밑에 있는 모든 입력 양식들의 자동 완성 기능이 on 됩니다. 활성화가 돼요. 물론 제가 여기서 그거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여러분들은 상상해서 예, 아, 저렇게 되면 내가 옛날에 입력했던 정보를 브라우저가 기억하고 있다가 넣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이 폼 태그 밑에 있는 모든 input 태그들에 대해서 뭐, text area, select, 이런 태그들도 다 input 태그입니다, 여러분. 제가 input이라고 포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런 태그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떤 특정한 것은 autocomplete을 끄고 싶다. 예를 들면 비밀번호는 자동 완성을 하지 못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autocomplete이라고 하고 off라고 해주게 되면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요 on에 의해서 모든 input 태그가 활성화되는데 여기 있는 off에 의해서 바로 이 input 태그만 비활성화된다. 라는 거예요. 자, 됐죠?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UI를 만들었더니 이것 좀 사용자에게 보여주긴 힘들죠. 왜냐하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첫 번째 양식이 ID인지 두 번째가 비밀번호인지 제가 안 써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죠. ID 이렇게. 근데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새로운 축 태그 placeholder라는 거에다가 id를 입력해 주세요라고 하고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역시 마찬가지로 placeholder의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라고 하고 그리고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 placeholder라고 하는 속성의 값이 여기에 각각의 폼에 나타나서 그 폼이 무엇을 하는 건지를 사용자에게 알려줍니다. 그럼 사용자가 요거를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서 여기다가 문자를 입력하기 시작하면 저 placeholder에 적혀 있는 값이 없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placeholder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아니, 사용자가 이 웹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해야 될 일은 사실 분명합니다. 로그인을 해야겠죠? 그러면 뭘 해야 되나요? 여기에다가 사용자가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놓고 탭을 눌러서
여기다가 아이디를 입력하는 것부터 사용자가 해야 될 일일 거라는 거죠. 그러면 사용자는 여기 들어올 때마다 뭘 해야 되나요? 마우스 포인트를 이렇게 움직여서 겨냥한 다음에 클릭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물론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이 좋은 서비스일수록 그런 것들을 잘 챙겨야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웹페이지가 열렸을 때 자동으로 사용자의 커서가 이첫 번째 입력 태그에, 뭐라고 해야 되나, 입력 양식에 포커싱 되도록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면 구글 같은 사이트에 이렇게 가보면 보시는 것처럼 사이트에 도착하자마자 어때요? 포커스가 여기 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하는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자, 그때 사용하는 아주 간단한 HTML5의 솔루션은 자, 오토 포커스라고 하는 속성을 여러분이 속성으로 이렇게 주시면 사용자가 페이지를 접근했을 때 사용자의 커서가 어디로 가는지 한번 보세요. 어때요? 여기 있는 아이디를 입력해 주세요라고 하는 부분으로 가 있죠. 만약에 오토포커스를 제가 패스워드에다가 주고 리로드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저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쪽에 오토포커스가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일단은 저는 얘는 아이디로 옮겨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HTML5에서 추가된 input 태그와 관련된 주요한 속성들을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